오늘 재료는 자색 고구마 유자 양념치킨이에요. 우리 가족들이 아주 좋아하는 것인데 거기에다 이제 떡볶이를 뜨거운 물에 삶아서 말랑말랑하게 만든 다음에 떡볶이는 튀지 않고 튀기게 되면 폭발하기 때문에 팬에다가 달군 팬에다가 지져서 표면이 딱딱하게 바싹하게 하고 속은 말랑말랑하게 할 거예요. 그래서 자색 고구마하고 떡볶이를 베이스로 깔고 치킨을 한 마리 이렇게 녹말거리에 튀겨가지고 위에다 놓고 소스를 갖다가 끼얹어서 양념 치킨 자색 고구마 치킨을 만들 건데 특별히 이제 양념 치킨에 떡볶이하고 자색 고구마가 들어가면 탄수화물도 들어가고 여기다 이제 샐러드를 곁들여서 먹었을 때 완전한 식품이 되죠. 치킨만 먹었을 때는 굉장히 단백질 과잉만 되고 여러 가지 영양 밸런스가 안 맞는 식사가 될 수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탄수화물인 자색 고구마하고 또 떡볶이가 들어가서 든든하고 고기 단백질 들어간 데다가 여기다 이제 샐러드를 밭에서 뜯어온 샐러드를 채소들을 같이 곁들여서 먹게 되면은 영양 밸런스가 아주 좋은 훌륭한 식사가 될 겁니다.